오신 거 맞죠? 네. 네. 오늘 어떤 자리인지 알고 계시죠? 네. 네. 혹시 오늘 잡혀 오는 분 있어요? 저요? 아니, 그렇죠. 오신다시피 여기서 그 뒤에서 문 좀 열어요. 그리고 오해해. 문 좀 열어. 옛날에는 우리가 다단계 들어왔을 때만 막 그 카드 몇백 원은 들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문 열어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강의 하기 전에 저를 좀 소개할게요. 저 오늘 처음 제 강의 처음 들은 분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오늘 네 분 위해서 제가 강의할게요. 다른 분들은 그냥 호흡만 해주세요. 네. 자,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름은 보시다시피 이소라예요. 베트남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발음이 아니면 중간에서 베트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무슨 사업이라고? 글로벌 사업. 글로벌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 나이가 29이야. 아직 어리죠? 왜 못 믿는 표정이냐고. 왜 못 믿는 표정이냐고. 진짜 29이라니까? 아니, 아니, 19이 안 되라고. 한국에 온 지 어제 같았어요, 진짜. 다시 봐도. 제가 19살 때 한국에 왔거든요. 돈 뭘로 왔어요? 돈 뭘로 왔어? xếp bật bên cái bên cạnh chưa? Dọc hết. Cái xe.
그래서 여기 성우에서 처음에 신앙이 많이 반대했는데 한 2년 하다가 저는 여기 성우에서 부모님 베트남에서 식당도 차려줬고 여기도 땅도 두 개 샀어요. 오, 괜찮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런 날이 온 거죠. 커피 먹자고 하는데 그 다음날에 커피값이 150만원 180만원이었나요? 근데 어떤 이유일건 우리는 지금 아슬이 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다 가야 하잖아요. 그죠? 친구가 카드 빌려달라고 해서 긁어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 먹자고 해서 185만원 결제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결제하고 나서 내가 이거는 사업을 받아들일지 아닌지 그런 거는 본인의 마음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날은 그냥 친구가 하니까 한번 그냥 사줬어요. 그런 마음으로. 물론 뭐 다단계를 알고 가입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회사를 오래요. 제법 먹어버려요. 저도 먹어봤어. 한 단, 뭐지, 그 변비? 변비 제가 2년 동안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좀 말 좀 더럽다고 하지만 피똥도 싸요. 진짜 화장실 갈 때마다 무섭고 근데 의사가 그 뭐지, 그 내 애는 그 시집 그것도 심하다고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그거 복종하고 변비는 없어졌어요. 그 뒤로 감도 먹어서 강의 들었으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못 간 거예요. 그런 부분 많지 않나요? 와서 배워보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한 거예요. 그동안 집에서만 애 낳고 애 키우니까 현재 상황을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지금 무인 점포로 시대를 바꾸고 있고요. 그죠? 편하죠? 옛날에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사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무인 모텔 보니까 저 원지의 손님이랑 신기해서 가서 한번 경험도 해봤어요. 이런 거는 남자랑 갔어야 재밌는데 눈치도 없고 여자 따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좀 강력한 거 이거였어요.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더 한국은 그 결혼식 빼고는 잘 안 입거든요. 걔랑 한국은 열심히 개발해도 잘 안 입는 게 한국이에요. 입는 것도 너무 덥고 복잡하고 근데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럼 나는 앞으로 뭐 해야 돼? 그거는 저는 고민 많이 해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전부 다 손으로 해요. 공장 가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을 계속 대체하면서 이거는 로봇이 대체하는 직업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벌써 택배가 그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차가 알아서 운전한대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무섭기도 하지만 또 나름은 좋기도 해요. 로봇이 가장 못하는 거 어떤 거일까요? 로봇이 못하는 게 뭐예요? 감성적, 감성적인 거. 사람들 상대의 주도는 아직 사람보다 못하고 하이 퀄리티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저는 그 로봇이 놀지는 못한 거. 그렇죠? 아~ 우리는 사람은 잘 놀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뭐 그 험대 가서 춤출 수 있을까요?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